128 버전. 오? 스냅드래곤 778G? 와, 삼성 이제 진짜 고객을 호구로 보는구나. 내가 이제 삼성 제품 사잖아?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 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왜 저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피나노입니다. 자, 오늘은요 P11 샤오신 패드 프로 2021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오, 잠깐만 또 끌라 그러네. 참 성격도 급하시네.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국내에 정발이 됐었던 P11 프로 2020 버전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아마 뒤로 가기를 누르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제품은요 2021년에 새로 리뉴얼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제품입니다. P11 2021 버전은요 국내 정발은 커녕 아직 글로벌롬도 출시가 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국 내수용 제품밖에 살 수는 없고요. 가격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해외 직구 상품을 구매하는 기준으로 40만원대 후반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갤럭시 탭 S7 FE부터 미패드 5까지 중급형 태블릿들. 아, S7 FE는 가격만 봐서는 중급형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요. 아무튼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태블릿들이 세대가 좀 교체가 되는 시기인데, 아 근데 S7 FE는 와이파이 버전 출시 소식 들으셨죠 여러분들? 야, 이건 진짜 선 넘었더라고요. 처음에 와이파이 버전이 안 나왔으니까 비싼 돈 주고 굳이 LTE로, 거기다가 예고로 구매를 해준 진짜 충성 고객들에게 와이파이 버전을 출시를 하면서 AP를 업그레이드를 해? 아니 삼성 뭐 연예인들 굿즈 팝니까? 이건 좀 아니지 TM. 안 그래요? 아무튼 간에요, 이 얘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잡설은 그만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박스는요 전세대인 P11과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대략적인 사양이 들어가 있고요. P11 때랑은 다르게 중국 내수용이라서 그런지요 밀봉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열면은 제품 이렇게 나오고요. 구성품은 이전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SD카드를 뺄 수 있는 트레이 핀이랑요, 설명서 그리고 보증서 있고요. 어댑터는 20W 충전기에 USB A2C 타입 케이블 하나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요 20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그레이 색상, 단일 색상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번 2021 버전은 실버 색상과 다크 나이트 오로라 이 색상 두 종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샤오미의 미패드 5 그린이랑 거의 비슷한 색상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버 성애자이기 때문에 실버 색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뭐 그냥 깔끔하니 무난합니다. 이렇게 안테나 띠랑 투톤 디자인도 이전 세대랑 완전하게 동일하고요. 심지어 스펙 시트를 보면은 하우징 사이즈가 단 0.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게도 이렇게 똑같고요. 그렇다면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뀐 건데 이거 똑같은 걸 갖다가 그냥 산 거야? 2021 버전이라고? 여러분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호구입니까? 이번 2021 버전의 리뉴얼의 핵심은요 이 겉에가 아니라 바로 이 속 안에 있습니다. 일단요 프로 모델 기준으로 AP가 스냅드래곤 730에서 스냅드래곤 870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디스플레이 밝기 같은 경우에는 피코 500니트에서 600니트로, 주사율은 60Hz에서 90Hz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스토리지도 UFS 2.1에서 3.1로 변경이 되었고요. 무선 랜도 AC 규격에서 AX 규격으로 변경,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버전 5.0에서 5.1로, 이렇게 체감이 가능한 스펙들 위주로 대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1 기반의 GUI 12.5가 탑재가 되었고요. 이렇게 켜보면은 중국 내수용 제품이다 보니까요 영어와 중국어 두 종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팅은 그냥 빨리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오, 근데 아이콘 네모네모한 게 상당히 이쁜데요? 그런데 이 UI 같은 경우에는요 샤오미나 다른 회사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내수용 제품이랑 글로벌 제품이랑 UI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 때문에 이게 글로벌 버전으로 나오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전작인 2020 버전에 탑재되어 있는 글로벌 롬 같은 경우에는요 뭐 거의 뭐 변화가 없었거든요. 안드로이드 디폴트 세팅에서 일단 첫인상은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중국 롬이다,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뭐 깔끔하니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반응 속도
앱에서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들은 중국 앱들이 이렇게 기본 앱으로 조금 깔린다라는 거? 요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기본 브라우저나 스토어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전부 삭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요, 키보드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중국 키보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요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요것만 좀 정리를 하고 게임 같은 것들 깔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올게요. 뿅!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제가 조금 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세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정하려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앱 자체는 깔려있는 건 아닌데요. 서비스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구글 플레이 앱만 APK 파일을 찾아서 깔아주면은 앱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요. 다운받는 데에도 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몇몇 프로그램들, 특히 게임에서 좀 문제가 발생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제품 국가 코드가 C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접속을 하는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별건 아닌데 이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도대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앱을 깔기 전에요, 모 로켈 2 앱을 이용을 해서 지역을 강제로 한국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어카운트 매니저 설치하고 구글 플레이 앱을 깔아야지만 이런 앱들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보장이 됩니다. 방법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 기록을 해둘 테니까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행히도 제가 메뉴는 그 사이에 전부 다 살펴봤으니까요, 딱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주사율과 컬러와 관련돼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OLED답게 AOD를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AOD가 항상 표시되는 애는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꺼져요. 밤이 되면 색 온도 알아서 바꿔주는 나이트 시프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들어올려서 깨우기 기능도 들어가 있고 노크온 기능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독특한 기능인데 전면에 있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얼굴이 50cm 이하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알아서 잠금 화면을 풀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동 모듈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긴 하지만요, 지난 세대의 제품인 P11-2020 버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싼 티나는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능은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밖에 돌비 애트모스에서 이렇게 모드를 선택을 하고 이퀄라이즈를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리전폰이나 ROG5 폰 같은 중국발 폰에서 요즘 많이 보여지는 기능인 상태 표시줄에서 아이콘 표시되는 거 커스터마이징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제스처 모드와 내비게이션 키 선택도 가능합니다. 잠금 해제는 두 가지 종류를 지원을 하는데요, 슬립 버튼을 통해서 하는 지문 인식 기능, 그리고 적외선 센서를 통한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률은요,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4보다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들고요, 반대로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보다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둘 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좋은 점은요, 얘는요 이걸 둘 다 켜놓을 수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먹어도 풀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면서 잠금 화면에 있어서 패스 속도는요, 이 세 개의 제품 중에서 얘가 가장 빠릅니다. 야, 요거는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탭 S7과 7 플러스에도 지원하는 왜 덱스 모드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똑같은 느낌의 PC 모드도 지원을 하고요. 또 레노버 1이라고 해서 PC와 연동을 해가지고 태블릿의 화면을 PC에 그대로 띄워줄 수 있는 기능도 넣어놨는데요, PC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러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두 개가 있죠, 지금 레노버 1 그리고 레노버 1 라이트인데요, 요 차이점은 그냥 레노버 1은 블루투스 무선으로 연결하는 거고요, 1 라이트는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막아놓은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레노버 PC에서는요 유선으로도 그리고 무선으로도 전부 다 연결이 가능한 반면에 이렇게 삼성 갤럭시 프로에서는요 무선 연결은 안 되고 유선으로만 연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끌어서 놓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일을 쉽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었어요. 디스플레이는 2560x1600 해상도의 90Hz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90Hz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60Hz 다음에 바로 이제 120Hz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90Hz라 요거는 좀 스펙상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다만 60Hz인 에어4 그리고 120Hz인 프로랑 비교를 해봤을 때요, 슬로우 모션으로 봐야지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고 그냥 일반 스피드에서 보면 약간 그냥 부드럽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120Hz가 아니라고 해서 야 이건 진짜 쓰레기다 못 보겠다 이런 생각
생각은 전혀 들진 않아요. 가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패드 에어 4 60Hz 쓰레기 액정이 달려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건 그분들만의 생각인 겁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가령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태블릿에서 웹서핑이나 필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영상만 본다, 이런 분들에게 120Hz 큰 의미 없어요. 아니, 영상이 초당 60프레임짜리인데 120Hz 디스플레이에서 봐서 뭐합니까? 그냥 그런 분들께는 120Hz? 이건 그냥 배터리 낭비일 뿐이에요. 어쨌든 좀 사이드로 얘기가 새긴 했는데요, 90Hz면 60Hz와 120Hz의 딱 중간이잖아요. 하지만 체감은 60Hz에 비해서는 120Hz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니터 고르실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게이밍 모니터 고르실 때 60Hz에서 144Hz로 넘어간다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됐잖아요. 반대로 144Hz를 쓰다가 240Hz로 넘어갔을 때 그만큼 체감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눈에는 더 낮은 수준에 있어서 주사율 차이가 훨씬 더 체감이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체감으로 놓고 보잖아요. 그럼 이 90Hz 충분히 괜찮았어요. 충분히 부들부들합니다. 세격은 바이브런트가 디폴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기준으로 놓고 측정을 했을 때는 sRGB 99.9%, P3 99.7% 나오고요. 감마는 2.18, 색온도는 약 7600K, 밝기는 42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옵션 중에서 스탠다드는요, P3에서 sRGB 기준으로 변경해서 세팅이 되는 것 같고, 감마 2.23에 색온도는 6400K, 밝기는 38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추럴은 요거의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스탠다드 기준에서 색역만 최대한 P3 기준으로 맞추려고 세팅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때문에 밝기냐 색온도냐 요거는 어쨌든 뭐 취향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바이브런트나 내추럴 정도로 선택을 하시겠죠. 다만 요거 측정을 할 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은요 OLED 패널이 탑재된 제품을 갖다가 측정을 할 때는 밝기가 거의 매번 바뀌는 편이거든요. 이게 보통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OLED에서는 파란색 소자의 수명이 빨리 다는 편이기 때문에 번인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 번인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ABL 기능이라는 걸 넣어놓게 되는데요, 이 ABL 기능 때문에 측정을 할 때마다 주변광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은 측정값이 매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측정된 밝기가 아침이든 밤이든 조명을 켜놓든 꺼놓든 간에요 밝기가 거의 오차 범위 내에 똑같이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정 결과치를 미루어 봤을 때 ABL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딱 듣고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생깁니까? 그렇죠, 일반 OLED 제품에 비해서 훨씬 번인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조금 들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요거 영상이요, 특히 HDR 컨텐츠를 볼 때는 야 이거 확실히 좀 OLED 느낌이 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괜찮은 편인데, 근데 이걸 한참 쓰다 보니까 웹서핑을 할 때 약간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하도 이상하길래 요거를 쭉 당겨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더니 서브픽셀 배열이 우리가 흔히 펜탈 방식이라고 부르는 마름모꼴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요, 지금 직선으로 떨어지는 글자 가독성이 일반적인 RGB 스트라이프 방식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반대로 펜타일은 무조건 쓰레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패널 자체는 작은데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픽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OLED 패널에서 이런 펜타일 배열 꽤 있는 편입니다. 단 이런 정도의 사이즈에 이 정도 해상도인데 펜타일 배열, 이건 사실 글자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건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넣어놨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요, 요거는 화면이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변경되는 영상을 보실 때는 거의 티가 안 나요.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웹서핑을 할 때도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똑 떨어지는 느낌이 좀 안 난다, 요런 것 뿐인 거죠. 막 읽기 힘들다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문서를 굉장히 많이 보고 뭐 PDF에다가 필기를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이 아닌 경우라면은 뭐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거는요, 동해상도의 LCD 패널, 가령 20만원이면 사는 이 P11에 들어가 있는 LCD 패널 있잖아요, 전세대 P11. 요 제품보다도 이 OLED를 탑재한 P11 프로의 가독성이 어떻다? 오케이, 더 떨어진다. 아시겠죠? 빛반사도 저반사 커팅이 된 느낌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탭 S7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같이 보여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느낌상으로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탭 S7 시리즈에서도 저반사 코팅은 맞아 있었거든요. 스피커는요, 쿼드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요게 퀄리티는 전작인 P11과 완벽하게 동일한 것 같고, 2020 P11 프로 버전과는요 JBL 튠까지 똑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작인 2020 버전
버전의 P11 프로를 갖다가 사진 않았기 때문에 요것과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이 전세대 일반 버전 P11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운드가 플랫하다? 요런 느낌을 주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저음부가 조금 강조된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일단 전작인 이 P11 일반 버전과 갤럭시 탭 S6 라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에어 4랑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Yeah. 다음은 성능 테스트입니다. 먼저 Geekbench 5에요. 싱글 982포인트, 멀티 3178포인트로 측정이 되었고요. PC마크 워크 3.0 테스트에서는 12234포인트, 안투투 벤치마크에서는 626872포인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오지죠? 40만원대 스냅드래곤 879. 뭐 이거는요? 태블릿계 포코 F3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오집니다. 안투투가 62만 점대면요. 갤럭시 S21이랑 거의 같은 점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태블릿 성능으로 뭐 그냥 깔 게 없습니다. 그 밖에 3D마크 와일드라이프에서는 4306포인트,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에서는 1251포인트로요. 그래픽 벤치 역시 플래그십의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요, 이게 이제 발열을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건지 동일 AP가 탑재된 포코 F3B에서도 굉장히 성능 유지력이 압도적으로 좋았는데요. 야, 진짜 여러분들 미쳤죠? 심지어 표면 온도는 루프 20번째 기준 무려 36도에서 37도 수준으로요. 진짜 상당히 쾌적한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플러스 좀 온도가 중점적으로 나는 부분이 요 상단 가운데 쪽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게임할 때 보통 어느 쪽을 파지를 하게 됩니까? 맞아요. 이 아래쪽을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요. 발열로 인한 불편함? 이건 진짜 아예 없는 수준이었어요. 게임 테스트는요. 총 12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로컬 설정을 안 바꿔줬을 때는 안 되는 게임이 몇 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안 되는 게임이 있나 찾아보려고 받은 게임이 거의 50종 이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로컬 설정만 좀 제대로 바꿔주고 나면요. 그 이후에는 동작을 하지 않거나 로그인이 안 되는 그런 앱 같은 거는 없었어요. 전부 다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다만 일부 고사양 게임들에서는 약간 드득거리는 현상이 있긴 했었는데 요건 이제 옵션을 낮춰도 제 아이폰 XR에서도 증상이 발생되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네트워크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마저도 진짜 가끔 드득거리는 거라서요. 뭐 크게 그렇게 게임하면서 불편한 부분은 없었어요. 플러스 지금 보여드린 이 게임 모두 이상 없이 플레이가 가능한지를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30분 이상 플레이를 진행을 한 다음에 영상 촬영을 했으니까요. 적어도 이 보여드리는 게임들에 있어서는 호환성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동영상 플레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 세대에서 P11에서 유튜브가 끊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P11을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P11에 깔려져 왔었던 글로벌로 이거요 진짜 좀 많이 무겁긴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요. 롬이 좀 이상했어요. 때문에 이 제품도 만약 글로벌 롬이 깔린 제품이 나오면은 그건 솔직히 어떨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이게 아무리 전세대 제품이라고 하지만 730G, 665가 유튜브가 끊길 만한 그런 사양의 AP는 아니거든요. 어쨌든요, 지금 이 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GUI 12.5는 뭐 이게 AP빨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일단 상당히 쾌적한 편이고요. 유튜브 영상도 4K까지도 이상 전혀 없이 잘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 요거 말씀드리면은 요 제품 구매하실 분들이 진짜 많아질 것 같긴 한데요. 요거요, 넷플릭스가 글로벌 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RM 와이드바인이 L1으로 찍혀있고요. FHD 해상도까지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전 P11에서는 막 플레이 스토어에서 넷플릭스가 검색이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고요. 그냥 다운받고요.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좋죠? 자, 이제 마지막 배터리 타임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이전 세대인 P11 프로에 비해서 AP의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고 온도도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게이밍으로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긴 한데 제가요, 이걸 따로 측정을 하지는 않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게임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100% 충전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또 게임마다 딱 30분씩 진행을 했고 그 와중에 10번째 게임을 돌리다가 배터리가 0%가 되어서 꺼졌으니까요.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100% 완충 상태에서 배터리 아웃까지 게임만 한다라고 따지면 약 4시간 30분에서 5시간 사이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촬영 때문에 디스플레이 밝기를 100%로 요거는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 사용할 때는 밝기를 조금 낮춰서 사용을 한다라고 감안을 하면은 게임실도 5시간 정도는 충분히 버텨주지 않을까 요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멀티미디어 용도로 활용이 될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진행한 측정치는요, 약 30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던 밝기 90%에서 유튜브 1080p 영상을 지속적으로 플레이 시에는 약 7시간 50분 정도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도 센서와 물론 달랑 하나긴 합니다. 요거 단일로 움직이긴 해요. 하지만 이 조도 센서의 증감폭과 감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요, 요걸 켜놓고 쓰신다 그러면은 뭐 실사용에 있어서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한 뭐 9시간? 요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자, 그 밖에 이제 카메라 품질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태블릿에서 그런 거 잘 안 쓰니까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펜이랑 요런 것들도 전 세대인 P11 프로와 이 제품이 동일한 펜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 작동이라든지 레이턴시 같은 것들이 어차피 뭐 AP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펜 하드웨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요거를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엮느냐, 요거에 이제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요 제품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펜이 없으니까. 하지만 전 세대를 미루어 봤을 때 요 제품 역시 펜도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 요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자, 이제 제가 할 얘기는 전부 다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세대 대비 AP는 넘사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좋아졌다. 둘째,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약간 귀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설정만 제대로 되고 나면은 내수용 MIUI처럼 막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것 없이 완벽하게 모든 기능이 사용 가능하다. 셋째,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밝기와 주사율이 분명히 개선이 되긴 했지만 ABL이 빠져있는 듯해서 약간 번인의 위험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의 서브픽셀 배열이 펜타일 방식이었던 거는 조금 충격과 공포였다. 넷째, 지금까지 봐왔었던 스냅드래곤 870을 탑재한 제품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온도와 가장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게다가 발열 위치마저 손으로 파지하는 부분이랑 굉장히 멀게 떨어져 있는 편이라서 게임용으로는 그냥 미쳤다. 5번째, 긴 말 안 한다. 넷플릭스 와이드바인 L1이다. 6번째, 이러한 퀄리티에 이러한 성능을 가진 태블릿이 고작 48만원. 진짜 가격을 보게 되면은 중국 제품이라는 거 빼고는 깔 게 없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티라노의 총평 나갑니다. PDF 파일 보시거나 필기를 하실 분들 사지 마세요. 웹서핑 비중이 높은 분들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태블릿을 구매하는 목적이 영상용 그리고 게임용이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세팅 방법 자세하게 영상 설명란에다가 기록을 해둘 테니까요, 그냥 사세요. 두 번 사세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